고려군의 역습을 받고 대조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귀조 덜판의 강감찬과 20만 고려군이었다. 모두 들어라! 지금 을 아래 대군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8년 전 우린 거란에게 이 나라 황도를 함락당하고 수많은 우리의 경제 자매를 잃었다. 드디어 오늘 우린 그날의 원한을 갚고 이 나라 고려의 기상을 만방에 떨칠 때가 왔다. 모두 최후의 전쟁이라 생각하고 거란 놈들을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전투를 고려사는 죽어 넘어진 거란군의 시체가 덜판을 뒤덮었고 사로잡은 군사와 말, 병기 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10만 거란병 중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뿐이었으니 거란 군사의 패전이 이때와 같이 심한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후방에도 적이 나타났습니다. 장군,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냐?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 한국사 3대 대첩으로 알려진 귀주 대첩인 것이다.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승전식에 현종은 친히 강감천을 마중 나가 그를 위로하고 찬양하니 이때 강감찬의 나이 71세였다. 이후 그는 문화시중에 임명되었으며 초총현모 안국 봉상공신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십니까? 바람을 좀 쐬고 오는 길이다. 무슨 일이 있느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 누구시오? 소군, 소군이냐? 내 아들 친이냐? 아닙니다. 제 이름은 금준입니다. 양어머님께 제 매력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고 한 번은 찾아뵈어야겠다 생각하였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가 이리도 장성하였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진아. 예. 낳아주신 분은 태우마마가 맞으시지요. 허나 저를 키운 것은 벌판의 바람이고 제 부족들의 용기입니다. 진아. 태우마마와 돌아가신 제 선친의 꿈은 익히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태우마마께서는 아들을 잃으셨으나 그 꿈이 영영 좌절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 벌판에서 당신들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제 시대에 안 된다면 제 후대가 반드시 그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러 여기 온 것입니다.